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역시 김은숙은 김은숙이다를 연발하며 봤던 더 글로리, 대사와 연출, 배우들의 시선과 행동, 그 모든 곳에 담겨있던 숨은 의미를 맹렬하게 찾아 해석해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동우는 웃고 싶지 않습니다. 웃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 잊어버릴까봐 웃고 싶지 않죠. 또한 동우는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질 때, 환하게 웃는 삶을 살고 싶어질 때 과거의 고통을 상기하죠. 펄펄 끓던 주전자 가까이 손을 갖다 댄 건 그런 의미입니다. 화상을 당하던 그때 그 고통을 잊지 말라고, 복수를 멈추지 말라고. 동우는 트라우마 때문에 굽는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순대는 먹을 수 있죠. 삼겹살 굽는 소리에도 고데기로 살이 찢어지던 순간을 연상하고, 다시 또 한 번 극야의 시간에 던져지는 동우의 상처는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옷만 벗으면 다 보이는 화상 상처처럼, 아직도 간지러운 화상 상처처럼 동우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복수하는 여자는 어둡고 우울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버린 강연남은 매맞지만 명랑한 년이라 웃을 수도 있고 찌개를 보글보글 끓이는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만, 연진이를 꿈으로 오랜 세월 복수만을 준비해온 동은은 복수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웃지 않죠. 동은과 마찬가지로 주여정 또한 잊지 않고자 결정한 사람입니다. 주여정의 집 도어록 비번 3724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수감 번호였습니다.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는 거고 잊지 않겠다는 의미죠. 아버지의 죽음 자체를 슬퍼하고 아버지를 잊지 않고자 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비밀번호로 설정했겠죠. 하지만 주여정은 살인자의 수감번호를 비밀번호로 설정했어요. 즉 주여정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이어지는 슬픔을 분노로 변환하여 기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동은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웃지 않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동은의 소원은 언젠가는 연진이의 이름을 잊고 얼굴을 잊고 어디선가 연진이를 다시 만났을 때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정의 소원도 아무 일도 없던 때로 돌아가 3724라는 숫자를 보며 그냥 누군가의 차번호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정과 동은의 아픔은 서로 크기도 형태도 모두 다르나 그걸 겪어내고 있는 영혼의 상처가 같은 결의 연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정은 물에 발포 비타민을 떨어뜨렸을 때 와글와글 기포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되게 외롭고 그렇다고도 말했죠. 전 발포 비타민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편해진다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1회 동은의 대사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생계를 유지하던 동은이 다시 죽음을 생각하던 순간, 흉터는 가렵고 생리통으로 배는 끊어질 듯 아팠을 때 동은은 9시에 문을 여는 약국보다 20분만 걸으면 되는 한강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물은 차가울 거고 그럼 다 편해질 거라고 더는 가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한강으로 찾아갔죠. 9시에 문을 여는 약국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이고 한강은 포기였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화상의 가려움이 가라앉아 편해질 거라는, 즉 포기하면 편해질 거라 생각했던 한때의 동은과 마찬가지로 여정이 물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숨을 참은 채 뽀글뽀글 소리만 듣는다는 것 또한 침묵 속에서 분노를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목숨을 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정은 동은을 위한 칼춤을 추기로 결정하면서 깊고 조용한 물 속에서 빛이 보이는 수면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발포 비타민이 주는 끝의 평온함을 추구하지 않고 용서 없는, 그래서 영광도 없을 복수를 함으로써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여정의 뜻이 담긴 연출이었어요. 여정은 바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남의 집을 빼앗고 내 집을 더 많이 만드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자기 집을 잘 지으면서 남의 집을 부수면서 서서히 조여들어가야 하는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라는 문장,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달방에 살던 동은이 집을 짓는 건축가를 꿈꾸었다가 집을 무너뜨리는 바둑을 즐기게 됐다는 반대되는 설정을 통해 참 학교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지를 더욱 잘 보여줬는데요.
여정과 동은은 한 수씩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여정이 한 수를 두면 어느 날 찾아온 동은 후배가 한 수 두고 가는 방법으로 연락 없이도 서로의 안부를 묻기로 했죠. 동은과 여정의 바둑은 서로의 집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남의 집을 다 뺏은 후 두 사람만의 집을 만드는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을 보는 게임이 아니라 한 수 한 수 천천히 내딛는 삶을 건축하는 일인 거죠. 더 글로리의 핵심적인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추락할 너를 위해 타락할 나를 위해 라는 문장을 통해 동은이 복수를 끝낸다 해도 해피엔딩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는 없어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이라는 대사를 보면 아, 이 드라마가 새드엔딩이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갖게 하죠. 하지만 전 더 글로리가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며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은의 복수를 살펴보면 동은이 손을 더럽힌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물론 연진의 집을 부수게 되면 동은의 복수에 의해 그의 남편과 딸이 불행해질 수 있으나 저는 이 또한 김은숙 작가가 현명하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연진과 남편의 관계 사이에는 큰 거짓이 들어있으니까요. 동은과 여정이 그들의 집을 모두 빼앗고 부수는 여정을 끝내면 여정과 동은이 둘만의 집을 짓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여정은 자신의 검은 단추를 뜯어 동은의 하얀 옷에 달아주었습니다. 동은이가 여정으로 인해 흑도를 갖게 되었어요. 하도영은 날 때부터 흑도를 양보받은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늘 남들보다 유리하고 쉬웠다고 했습니다. 동은과의 대국만이 난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은은 단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죠. 그런 동은에게 현남이 생겼고 자신과 함께 칼춤을 춰줄 여정도 생겼습니다. 제발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세 명 모두가 해피엔딩을 빌게 되는 건 제가 너무 더 글로리에 가몰입했기 때문일까요? 못놈의 노을이 미쳤네 라는 명탐정 현남의 대사. 처음에는 참 슬프더라고요. 가해자들이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할 때 피해자들은 화려하게 흩날리는 벚꽃 한 번을 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현남처럼 아직도 지옥 속에서 사느라, 화상의 가려움처럼 끝나지 않은 지옥 속에서 사느라 노을 한번 제대로 쳐다볼 겨를이 없었겠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노을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영천이 주여정에게 보낸 편지를 자세히 보면 노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영천은 주여정의 아버지를 죽이던 순간 실핏줄이 터지면서 흰자위가 붉게 물들었다, 꼭 노을처럼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 못놈의 노을이 미쳤네 라는 현남의 대사가 앞으로 벌어질 동은의 복수로 가해자들은 실핏줄이 터지면서 흰자위가 붉게 물드는 듯한 그런 참혹한 순간을 맞이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미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걸 암시한 문장 같았어요. 윤소희의 시신을 갖고 연진을 협박하려 했던 손명호가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이라기보다는 죽었다고 봐야겠죠. 손명호의 목에 있던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문신은 파스로 가려져 나는 죽는다라는 의미의 메모리라는 스페인어가 됐는데요. 손명호의 결말은 죽음으로 정해져 있던 거였어요. 손명호가 동은을 향해 자기는 왜 복수의 대상에서 빼냐고 물었을 때 동은은 너 안 뺐어 명호야, 네가 가진 게 왜 없어, 하나 있잖아 목숨이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은은 자기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명호의 목숨을 빼앗았죠. 연진이 하나의 사건을 덮으려고 또 하나의 사건을 새로 만든 거라면, 연진이가 잘 덮음으로써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라면 손명호를 죽인 것도 김연진이겠지만 윤소희의 시신이 사라진 것도 김연진이 한 짓이겠죠. 윤소희의 죽음 자체를 아예 묻어버리고 싶었기에 연진이 사람을 시켜 시신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은은 주여정을 통해 안치실에서 시신이 사라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라졌음을 확인한 순간 연진이 그 사건의 범인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된 거겠죠.
동은은 손명호가 자신의 SD카드라고 했습니다. 찍고 싶은 게 있어서 딸깍 끼운 SD카드요. 즉 손명호가 윤수희에 대한 이야기를 연진에게 한다면 연진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진의 발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마 손명호의 마지막 날밤 생긴 상처 같은데요. 남편 하도영이 선물한 초록색 구두를 신은 박연진의 발에는 상처를 감춘 밴드가 붙어 있었지만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고 흉터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밴드로 가려보려 해도 가려지지 않듯 연진의 잘못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은 다 밝혀질 거라는 암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명호의 죽음과 연관된 연진의 초록색 구두. 손명호가 사라진 후 이사라는 미친 듯이 초록색 구두를 그렸어요. 김현진이 손명호를 죽이는 모습을 이사라가 목격했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약에 취해 있었기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초록 구두의 형상만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전 더 글로리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현남의 남편이 어떻게 죽게 될지 내피셜과 연진의 남편이 동은의 편에 서게 되는 조력자가 될 것인지 은근한 개새끼다운 선택을 하게 될지 토파보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